언제까지 외교 문제, 일본과의 관계 문제를 국내 정치용 수단과 도구로만 악용하려 하는 것인지 민주당은 심각한 반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. 일본의 눈치를 보는 대통령을 원하지 않습니다. 정부가 그 입장이라고 해가지고 일본이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할머니 그 대신 돈 받게 해드린다고 말씀하셨던 것 아까 말씀 있으셨습니다만 이제 혹시 한 말씀 더 할머니 뭐 말씀 더 안 보태셔도 되겠어요? 그 윤 대통령이 총리 관저 들어가면서 이제 환영 행사가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사실 일본 자위대 사열은 국빈급 방문의 예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한국과 일본은 가까운 이웃이자 우리와 민주주의 보편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입니다. 안보, 경제, 그리고 글로벌 어젠다에서 함께 협력하는 파트너입니다.